왔어? 아, 안녕. 아, 남자친구야? 아? 팔짱을 끼고 와? 엄매? 뭐하냐? 아니, 걸어? 어디서 걸어? 왜 뛰냐? 앉아, 왜 서 있어? 아니야, 이게 편해. 이 자세 불편하지 않아?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열중셜하고 있어. 그 자세 더 편해 보이고 좋은데. 사귄 지 얼마 됐는데? 사귄 지가 600일 다 돼갑니다. 아, 일로 계산할 때야 지금? 아직 아적가정. 아적가정. 네, 어떻게 결혼 계획은 있고? 아직 더 즐기고 싶어서 가지고요. 너만 즐기니? 아, 남친 아직 더 즐기고 싶다는데? 아니, 엔정이야? 쟤 네가 연상이잖아, 그치? 근데 차가 뭐지? 때입니다. 나는 직업, 집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차가 무엇이냐? 나는 차가 중요하거든. 아, 자동차 있는 남친 처음이잖아. 맞잖아.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둘을 이렇게 출연시키려고 했냐면은 나중에 내 여동생이 차였어. 그럼 가슴 아프잖아. 그럼 둘만의 애장품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영상을 갖고 있어. 껴안고 울으라고. 막. 아, 이걸로? 껴안고 또 행복했었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둘을 출연을 시키는 거야. 웃기네. 아주 여동생을 생각하는. 아, 그럼 좋네. 이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둘이 만나는 거니까 일단 차만 있으면 돼. 네. 내가 궁금한 게 최신형 나왔는데 19년형 산 거야? 최신형이 그때는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차가 당장 필요했고. 일단은 저 차가 사회 초년생 최고의 차잖아. 초년생이야? 거의 이제 초년생이죠. 넌 초년생 어떻게 꼬셨어? 지가 넘어왔지. 너 어디 보고? 난리나지. 예쁘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야, 일단은 오늘 리뷰 한번 해보고 허락할지 안 할지. 내 저 차 상태를 보고. 아, 차 상태를 보고. 둘의 허락 관계를 허락할지 안 할지 생각을 해볼게. 신형이 있으면 바로 허락인데. 아. 왜냐면 나한테 리뷰 거는 수를 하나 줬으니까. 그리고 저게 조회수가 5만 이상 나면 허락할게. 자, 일단 어쨌든 차 앞에서 인사는 한번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오늘 제 여동생의 남친 차, 사회초년생 최고의 차 아반떼를 갖고 나왔는데 진짜 내가 왜 삼각대냐 이런 거 제가 몰랐어요. 실물로 처음 보니까 알겠네. 온통 삼각형이야.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알아? 가장 비교가 된 차에서 아벤타도,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다 육각형이거든. 람보르기니 육각형, 아반떼 삼각형, 라이벌. 이러니! 벤틀리 원형 3파전 어때? 남친이 엄청난 차를 갖고 왔네. 전부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고 이 차 가격이 천몇백에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재고차 할인까지 있잖아 또. 근데 아쉬운 거는 신차가 나왔잖아. 완전 페이스리 풀체인지가 됐나? 제 남친이 풀체인지 차를 갖고 왔으면 오늘 바로 교제 허락이었어요. 근데 구형을 갖고 와서 이거 지금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할인을 받으면서 이 차를 사면 또 좋은 점이 있잖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항상 제폴팀이 재고차 끝물 전문이기 때문에 이 차를 오늘 정말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갓 이제 대학을 졸업한 난 차를 사고 싶어. 그러면 이 차가 어떤지, 아반떼 신형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남은 재고 구형을 살 것인지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동생과의 교제를 허락할지 말지. 이 차가 마음에 들면 결혼각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별각이고. 일단은 제가 이제 전면 모습을 오늘 처음 봤는데 정말 여기 다 삼각형 각져 있고 요런 느낌이고 신형이랑 이런 거 사전 계약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걸 다 보고 왔어요. 이거를 딱 보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지금 신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이렇게 교제를 허락할까 말까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전면 특히 할 말이 없고 완전 삼각형이다. 요런 느낌만 딱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뭐 이쁘다라고 표현은 못하겠네. 제이야, 넌 어때? 난 몰라. 그냥 이동만 되면 되지. 그렇지, 이동만 되면 되지. 그럼 이동, 옆으로 이동. 자, 이제 옆모습을 딱 보면은 굉장히 컴팩트해요. 짧고 낮고. 요즘에 모든 차들이 이렇게 패스트팩 형식으로 쿠페형으로 나오는데 이 차를 왜 이렇게 사회초년생 차로 추천을 하냐면은 내가 막 가족을 태울 일도 많이 없어. 그리고 거의 혼자 탈 일도 많고 가끔 여친 태우고. 여친 말고 또 누구 태우나? 자식. 안 태운다. 아무도 안 태워요. 뒷자리도 누구 태울 일이 많이 없어 사실은. 내가 추천하는 거는 그다음에 아반떼나 티볼리 같은 거. 소형 SUV들이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 근데 SUV를 또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런 아반떼, 그다음에 또 기아에 또 뭐가 있지? K3.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천을 해요. 이런 것도 가격대 천 몇백대로 사야 돼. 그 대신 2000을 넘지 않는 가격선에서. 또 이 옆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휠이 조금 아쉽네. 등급이 좀 낮아서 그런가? 등급이 이게 무슨 등급이야? 한우 2 플러스라 그래. 이제는 구형이기 때문에 등급보다는 휠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런 거는 이제 좀 나와서 나중에 튜닝도 좀 하고 이런 재미가 있지. 이 차의 명이 뭐라고? 매섭이. 매섭잖아. 아, 매섭게 생겨서 매섭이야? 뒷모습은 그나마 그래도 앞모습보다는 훨씬 이쁘다. 그 새로 나온 신형은 정말 K5 같이 나왔더라고. 이렇게 줄이 쫙 이렇게. 구형이긴 한데 아직 뒷모습은 이쁜 것 같아. 앞모습에 비해서 완전 크게 아반떼 딱 서 있네. 그 일본 용어 있잖아, 야메떼. 잘 알지? 근데 이거 뭐야, 뚜껑 어떻게 열어? 아, 뚜껑이래. 트렁크? 어디 눌러? 저기 가운데 누르시면 돼요. 여기? 벤츠랑 똑같네. 이거 벤츠랑 또 라이벌이야? 뚝배기. 벤츠도 벤츠 막고 누르면 열리거든. 와, 이 H 뜻이 있잖아. 현타가 온다. 근데 왜 이렇게 반밖에 안 열려 이거는? 아, 나머지는 이렇게 손으로. 닫을 때는 요거 꼭지 잡고. 네. 이렇게. 그렇죠.
오 이렇게 어. 이거 뭐야 소액 전문 대출 직장인 요즘 힘들어? 많이 힘듭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아 소액 전문 대출 대박 할인. 야 막 보증 같은 거 잘못 썼는지 잘 확인해. 알았지. 대출 받아 샀나? 근데 아직 너가 까일 수도 있어서. 일단은 트렁크 크기를 보면은 근데 차 크기 치고는 또 괜찮다. 트렁크 크기는 어 깊다. 제가 이 차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 비상용 공간이야. 원래 이런 거 딱 열면은 밑에 비상용 공간 있어. 돈도 숨겨놓고 어, 막 다 하거든. 어. 이건 장점이야. 안 뒤져도 되겠네. 숨길 비상용은 있나? 트렁크 크기 같은 경우는 정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데 차 크기에 비해서는 되게 커요. 신형은 좀 더 클래나? 신형 아반떼 사시는 분 계시면 바로 빠르게 좀 섭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신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트렁크 크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을 딱 타봤는데 소년생은 이런 것도 해볼 것 같아. 바로 전동 들어가면 첫 차를 내가 샀어. 그럼 바로 막 최첨단 차를 사면 안 돼. 잘 샀어. 이런 걸로 의자도 좀 눕혀주고 이렇게 의자 좀 뒤로 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남친이 여친 이런 거 해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렇게 스킨십과 이렇게 딱 해주면서 이렇게 그치? 딱 등받이 딱 남자한테 어 이게 다 기댄 거야 등 뒤로? 아 여기 또 있어? 이렇게 남성스럽잖아. 남성이 풍부풍부잖아. 이제 주유구 버튼이랑 트렁크 버튼이 다 있네.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요런 데 버튼이 있구나. 이 차가 가격이 얼마라 그랬지? 1900 1900 정도 되고 그러면 얼마 내고 할부한 거야? 10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고 네, 나머지 할부 몇 개월? 36개월이요. 36개월이면은 월 얼마씩 나가는데? 30만 원? 월 30? 어우 괜찮네. 한 달에 기름값은? 네, 20만 원. 기름값 한 20만 원. 50에다가 자동차세가 그렇게 안 나오겠네. 1.6이면은 자동차세는 얼마 안 나와. 1년에 20몇만 원일 거야 아마. 그렇죠, 20몇만 원이니까 그러면 한 달 유지비가 그냥 할부 포함한다 쳐도 한 60이 안 되네. 여러분들 아무리 초년생이고 아반떼를 산다 해도 월 대략 할부로 했을 때 60 정도 나갈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내가 월급이 한 200밖에 안 돼.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한 300 정도 번다? 하면은 이제 좀 여유 수 있는데 또 초년생이 어떻게 또 금방 300을 벌어. 근데 또 제 남친은 한 월 5,600 번다며.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돈이 남아 돌겠네. 그렇다면은 바로 신형 가자. 자 이제 핸들 쪽하고 계기판. 근데 지금 이 디자인도 나쁘지는 않은데 잘 이렇게 구성 있게 짜여져 있고. 근데 지금 디자인 나는 이거 안에 디자인도 처음 보는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버튼들 꽉꽉 차 있고 쫙 보면 이제 요 현타 오는 핸들 디자인하고. 여러분 정말 2000 이하의 자동차에서 세단을 고르려 한다면은 아반떼가 1위 같아. 네임 밸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기어봉 쫙 이렇게 있고 차가 딱 컴팩트하고 이뻐요 되게. 아 그리고 이 차에 이런 것도 있어. 드라이브 모드 있고 핸들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엉따도 있고 엉덩이 차갑게는 없네. 드라이브 모드 딱 하잖아 이게 다 나와. 에코 야 연비 모드 이거 연비 얼마나 나와? 연비는 잘 모르는데 연비는 아 이제 한 달에 500 보니까 기름값 걱정이 없어. 연비 따위 신경도 안 써.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 이 카본 뭐야? 카본이 지어져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카본이야 가짜 카본이야? 차주도 모르는 듯한 눈빛. 뭐 갑자기 카본이 있어 이게? 다른 데 완전 우레탄 이런 것만 있다가 저게 갑자기 포인트를 줬네? 제가 뒷자리에 앉아봤는데 오 요거 내 생각보다 내 무릎이 공간이 남네? 국산차가 실내 공간을 진짜 잘 뽑아. 진짜 차 크기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거 거의 5시리즈급이야 실내 크기는. 5시리즈랑 별 다를 바가 없어 실내 크기. 자존심 상해한다. 근데 내가 이 차를 타고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어. 이 차는 밥을 못 먹어. 응? 도시락이 없어. 자, 제가 이거 예전 영상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시락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팔걸이. 저는 팔걸이에 모든 걸 다 걸어 차를 살 때. 여기에 버튼이 있으면 금상첨화. 그럼 부패라 그러죠. 제이야 너 커피 좋아하지? 응. 뒷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 응. 잠깐 이제 놔야 돼. 응. 못 놓잖아. 어떻게 해야 돼? 다 마셔야지. 원샷. 응. 바로 원샷 때리는 거지. 맥주랑 커피는 원샷이야. 그러니까 얘가 있지만 장점은 생각보다 공간이 넓다. 단점은 아무것도 없다. 도시락이 없어서 이게 조금 내가 마이너스 점수라서 교재를 허락해야 될지 참. 아반떼 타이 초년생 최고의 차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최대 단점이 발견된 게 4시 타왔잖아. 아 제대로 된 주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차가 지금 너무 가라앉았어. 차가 안 나가. 아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만 타야 되는데 4시 타버리니까 이게 좀 힘드네. 이거 제로백 몇 초 나? 제로백은 차알못이에요. 제가 차알못. 아 제로백 한 11초는 되겠지? 그리고 아반떼 차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그 지금 제 여동생 남친이 전 여친이 만들어줬대. 이러니? 전 여친이 만들어준 건데 이런 걸 발견해냈어요. 제이야 너도 이런 거 좀 만들어줘. 아, 두 번째 여친이니까 노력해볼게. 안 차이려면은 네 명이 탔는데 더워서 에어컨까지 켰더니 뒤에서 귀신이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에어컨도 켜고 네 명 타니까. 근데 티볼리 같은 거 해봤잖아. 엑셀을 밟자마자 차가 팍
튀어나가가지고 진짜 무섭거든. 근데 얘는 장점이 밟을 때 묵직하게 나가. 이 급에 비해서는 그런 게 되게 편해요. 저 팍 치고 나갔으면은 되게 불안하거든. 막 브레이크도 밟자마자 꽉꽉 멈추고 그거 그러진 않아서 편하네요. 그리고 핸들링, 아우 뒷사람 다 날라댕깁니다. 핸들링.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빠질 수 없죠. 아반떼라라도 피해갈 수 없는 스포츠 모드. 나 한번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스포츠 모드 달리다. 오우, 내리막길인데도 귀신이 잡아당겨. 아, 진짜 솔직히 소리만 커지는 느낌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아반떼 이런 차들이 갑자기 웅 갈 때 있어. 아, 그거는 튜닝 해줘야지. 배기 튜닝, 무슨 휠 튜닝, 그런 튜닝 다 하고 이렇게 순정으로 타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튜닝해가지고 LED 등까지 다 반짝반짝 빛나게. 그래서 저 뒤에서 뭔가 우왕 하고 왔는데 오 뭐지 하고 아반떼잖아. 이 차 타고 둘이 데이트 어디 가봤어? 쿨,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 그건 프라이버시야. 내 보기에는 지금 남친이 누구랑 갔었는지 기억을 지금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지금 둘이 하나 둘 셋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양평. 너니? 양평이지. 양평이야? 양평을 갔다고? 뭐야? 제이야, 너는 그럼 강릉은 누구랑 갔는데? 나? 너부터 밝혀. 나는 제일이. 제일이는 강릉 갔던 기억이 있어 없어? 나 차주랑 갔지. 갔는데 나는? 야, 둘 다 왜 다른 데 얘기해? 누구랑 갔어 이 새끼. 차 리뷰하다가 한 커플 갈라놓게 생겼네. 나 이거 보고 물어야 돼? 아, 그래도 이거 있으니까 이제 대중교통 여행 안 해도 되고 좋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달에 5,600 버니까. 아, 제이야. 어? 잘 붙잡아. 그리고 까이면 이 영상 자꾸 울고, 알았지? 이 영상은 너에게 헌정해줄게. 제이 남친은 내 운전할 때 느낌 어때? 저는 솔직히 좋아요. 아, 좋아? 제이가 좋아, 차가 좋아? 둘 다 좋은데. 하나 골라야 돼. 3, 2, 1. 뭐 골랐어. 그러면 차 중고로 팔 때 제이도 같이 중고로 팔아. 20대 때 이런 거 탔다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나 옛날에 돈 없을 때 맨날 버스 카드 하나 들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환승하고 지하철 타고 맨날 환승 다 외우고 다녔거든. 몇 번에 몇 번을 가야 최단 거리로 다니고 다 가다가 똥이라도 마려우면은 막 도중에 내려가지고 화장실 뛰어가고 힘들게 살았다 지 항상. 또 뭐냐, 학교 다닐 때만 2시간씩 알바 다니고. 제이던 오빠 옛날 고생한 거 알잖아, 그치? 알긴. 알바왕. 내가 옛날에 알바 천국이었지. 안 해본 알바가 없잖아. 라떼는 말이야. 세상 많이 좋아졌어. 자기는 옛날에 벤츠 아니면 옆에도 안 탔잖아. 아, 근데. 갑자기 공격.